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 노래 만들어 돌려본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학교가 더 있다는 SNS들이 확산되고 있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주 저수지에서는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역을 지나는 고가선로 아래 공간에 수요 분석도 없이 수십억 원을 들여 도정 홍보관을 짓기로 해 논란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 횡령과 음주운전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청주시의 유연근무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이른바 피해 학교 명단이 확산되고 있는데 충북에서 언급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자그마치 20곳이 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학생 5명이 한 여학생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봤다는 신고가 지난 12일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돌려보고 지웠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최근에야 신고하게 됐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재미삼아 그랬다며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SNS 등을 통해 공유했을 가능성을 두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발생되고 수사 의뢰를 먼저 했고 이렇게 크게 될지는 본인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이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도 남학생 4명이 주변 사람들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가 모두 강제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는 특정 학교명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합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충북 소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만 20곳이 넘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 SNS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이라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이 언급된 학교는 진위 파악에 분주합니다. 오늘 알게 돼서 지금 현재는 파악 중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명은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실명까지 퍼지며 동시다발적 소송과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충북교육청은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이 언급된 모든 학교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 일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의 의사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7명은 병원에 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도 어려워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실 의사들의 사직을 만류하는 한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 실무협의체도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사태 해결을 도울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현직 보좌관과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자리를 마련해 식사비 3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길고 강력한 폭염에 저수지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물을 빼놓은 게 폐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대제 저수지. 물 위로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구역에서만 어림잡아 수백 마리. 죽은 물고기는 눈이 빨갛게 변하는 등 썩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움직여보고 아가미로 힘겹게 숨을 쉬어보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붕어부터 크기 7, 80cm가 넘는 대형 잉어까지 저수지 주변에는 죽은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은 어제 오전.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물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일요일 날 되니까 물고기가 이제 한 번에 떠버린 거예요. 수온이 오르면 물속의 산소량이 줄게 되는데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수온이 저수지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붕어들이 고기들이 못 버티고 이렇게 집단 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물 사용이 많았던 데다 예년보다 강수량이 줄면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8월달에 내린 비가 38mm입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 이렇게 강수량이 됩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물이 좀 농어촌 공사는 폐사한 물고기 수거에 나섰지만 악취와 수질 오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 무엇보다 폭염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양식장에서도 많이 물고기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하천에서도 물고기 죽는 게 나오니까 좀 지구 온난화가 많이 실감되기도 하고. 현재 충북 도내 저수지 상당수가 50% 이하의 저수율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저수지나 하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역을 지나는 고가선로 아래 빈 공간에 도정 홍보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수요 분석은 없었고 언제든 자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 수십억 원을 쓰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속철 분기역인 오송역. 주변을 다리로 연결하면서 그 위에 놓인 철길, 즉 고가선로가 7km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선로 및 빈 공간은 일부만 주차장 등으로 쓰일 뿐 대부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 중 오송역과 맞닿은 일부 공간에 회의실을 겸한 도정 홍보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바닥과 지상 18m 높이의 고가선로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956제곱미터 면적의 조립식 건물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지상 5m 높이로 기존 선로 기둥 4개를 품는 구조입니다. 충북의 새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게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이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많은 이벤트와 많은 전시와 많은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다. 안전을 위해 설계는 고가선로와 5m, 선로 기둥들과도 각 2m씩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용 허가는 이미 받았고 다음 달까지 국가철도공단의 설계 검토와 행위 허가까지 받아낸 뒤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 구조 기술사나 이런 분들 협의를 받을 거고요. 철도공단에 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 약 31억 원 등 모두 37억 천여만 원에 연간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5년마다 사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간 중이라도 홍보관 자리에 다른 이용 계획이 생기면 충청북도는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공단의 사업 개발 계획 등이 잡힐 경우에는 다시 이제 사용 허가 취소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관의 또 다른 용도는 소규모 회의실. 철길 아래라 소음 진동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역 안에는 창업가용 무료 회의실과 열린 쉼터 등이 있어 역할이 겹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은 없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빗나가게 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수많은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죽은 공간을 살리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될지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란 오명을 남길지는 내년 상반기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횡령과 음주운전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와 기강회의를 두고 청주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연근무제 지각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등 공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며
행정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낸 청주시. 앞서 6월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 초에도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등으로 공직기강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공공횡령의 경우 7년 동안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고 감사원이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년 보직 순환이라는 인사원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재도 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자가 4% 정도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비리 차단, 자체 감사 부실, 임사 검증 및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공직기강 회의와 관련해 유형근무제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만도 지각과 규정 미준수가 10.9%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로 주의 훈계 등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주시는 2년 보직 순환의 경우 직렬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유연근무제 실태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딴 공무원 비위와 기강회의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점검 등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집단 사임한 지 1년 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을 봉합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제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국민의힘 정영석 의원, 부위원장에 민주당 박승찬 의원을 선출하고 1년 뒤에는 민주당이 새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옛 청원군 지역구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청원 청주 상생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 사임한 바 있습니다. 재선의 이모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모선 수석사무부총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무 운영과 예산, 당직 인사 등을 맡게 됩니다. 이모선 의원은 170석 제1야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와 사학계의 수건이었던 국립충주박물관이 추진 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격전지로 삼국의 문화가 혼재된 중원문화의 집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 앞둘로 옮겨졌던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고려시대 고승으로 알려진 홍법국사의 사리가 담긴 탑으로 정토사는 고려 왕조실록이 보관되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주요 사찰이었습니다. 정토사는 충주댐 건설로 수몰됐고 일제가 옮긴 홍법국사탑과 사탑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 국보 문화재가 111년 만인 오는 2026년 충주로 돌아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14번째 박물관인 국립충주박물관이 착공한 겁니다. 박물관 개관에 맞춰 정토사 홍법국사탑의 이전을 준비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충주박물관 자리로 충주 탕금대를 낙점했습니다. 대형 플라타너스 나무를 중앙 정원에 살리는 자연 친화적 설계로 44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12월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전시실과 수장고, 보존과학실, 교육실, 어린이 박물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격전지로 삼국의 문화가 혼재된 중원문화의 유물이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중원문화를 특색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충주 지역을 포함한 주변의 문화를 새로이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2016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전에 나섰지만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2020년 첫 발을 떼는 등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걸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네 번 요구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이렇게 확보돼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청주와 공주 등에 이어 충청권에서 네 번째 국립박물관이라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가 관건입니다. 고구려 문화가 대표적인 이제 중원 고구려비가 여기 있죠. 한반도에 고구려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에도 없습니다. 고구려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충주박물관을 찾아야 되는. 현재 행방에 묘연한 국보 6호, 충주 타평리 7층 석답의 사리암 등을 비롯해 원 소재지가 충주권인 국보급 석조물 등 문화재를 환원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향후 추가 문화재 확보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내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이 충주의 마스코트인 충주시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포스터는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이미지화했고 엠블럼은 충주의 치읓을 모티브로 도약과 화합의 축제를 형상화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의 슬로건은 더 가까이 충주에서 하나 되는 충북도민으로 확정됐습니다. 청주시 현도면에 추진 중인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 선별센터는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혐오시설로 주민 공모로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 청주청원 상생 합의안에 어긋난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상생 합의안은 광역 매립장에 해당되고 재활용 선별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그 연계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연합뉴스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부 내륙 8개 시도가 받는 과잉 규제와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신설 필요성 등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견을 길잡이 삼아 특별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쯤 각종 특례가 빠진 채 제정된 특별법의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티몬 위메프 등 Q10 기업 계열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충북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충청북도가 대체 판로 지원에 나섭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